안녕하세요. 안면거상 두 달 된 미진이에요. 어디를 수술하셨을까요? 눈썹 쪽으로 처진 부분을 올려줬고요. 밑에는 그 재배치. 거상 수술은 귀 뒤로 해서 그 상처 부위가 보이지 않게끔 했거든요. 그래서 별 문제 없이 두 달 정도 지나니까 조금 화장하고 나가고 싶고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직후에는 뭐 하셨어요? 일주일간은 땡김이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부은 부분 얼음팩 찜질하고 호박차 같은 거, 부기 빼주는 거 이런 거 위주로 먹고 있었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많이 빠졌고 하안건 밑에 그 멍든 자국은 조금 한 3주 정도 갔던 것 같아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일주일 정도는 집에 있었고요. 밖에 나갈 때는 마스크 쓰면 되잖아요. 선글라스 잠깐 낄 때도 있었는데 활동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밑에 이제 이렇게 멍든 부분은 파운데이션으로 수정해가지고 가면 사람들이 거의 모르고 물어보면 이야기해주고 그랬어요. 수술하시게 된 계기 말씀해 주시겠어요? 수술하게 된 계기는 제가 리프팅을 양쪽으로 세 줄을 올렸어요. 올리고 제가 치과가 문제가 돼서 입 벌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처진 부분이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진짜 안 되겠다 싶어서 원장님하고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겁을 먹었는데 이제 원장님께서 수면 내시경 한다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길래 그것만 믿고 했는데 정말 그러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막 고통 같은 건 없으셨어요? 고통은 정말 1도 없었어요. 걱정했던 부분 같은 거 있으세요? 그 전날 조금 밤에 조금 걱정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수면 내시경 같은 경우는 몇 분이면 끝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시간이 몇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긴장을 했는데 믿었어요. 그냥 아우 자고 일어나면 된다고 했는데 역시나 그랬던 것 같아요. 멍 빠지기 기다릴 때 그때 심정 어떠셨어요? 멍 빠지는 게 이제 조금 그게 난코스였거든요. 근데 이제 매일 보면 거울을 보면 틀려지잖아요. 부기가 있었던 것도 점점점 빠지고 이런 게 바로 그 다음날 보면 조금씩 조금씩 틀려지니까 희망이 생기고 아 며칠만 지나면 괜찮겠다 이런 부분 그리고 약간 그 사각턱에서 여기가 이제 V라인이 좀 생긴 점 이런 것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약간 얼굴형도 조금 더 갸름해지신 거예요? 그럼요. 양악 수술 필요 없던데요. 실밥은 일주일 지나서 한번 1차 하고요. 2주 때 또 한번 또 실밥을 뺐어요. 관리 방법 같은 거 따로 있으셨어요? 딱히 막 이걸 해보고 저걸 해보고가 아니고 그냥 그 땡기미만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이제 호박차 먹었고 다른 것은 별로 없었어요. 수술 전후 이제 본인의 이미지가 어떻게 변한 것 같은지? 약간 이제 그 약간 그 갱년기랄까?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무력감도 있고 이랬는데 이게 계기 마련을 해줬어요. 그리고 사람 만났을 때 조금 그 열정 같은 게 더 생겼고요. 그리고 저 일하는 거에 좀 촉진제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막 화장으로 커버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팔자 주름 막 이런 주름들. 왜 이렇게 주름이 많아요? 왜 이렇게 나이 들어 보여?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 수술하고는 젊어졌다는 이야기를 조금 주로 듣고요. 그리고 조금만 화장을 좀 세게 하면 왜 이렇게 이뻐졌냐 이런 소리 하니까 되게 기분은 좋아요. 원래 미웠던 얼굴은 아니었잖아요, 제가. 네. 그러면은 에피소드 같은 거 있었을까요? 아, 두 달 만에 나간 모임이 있었거든요. 매칭이 안 된다, 너 막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넓떡한 얼굴 어디 갔니? 이런 이야기를 해서 기분이 좀 좋았어요. 가족분들 반응은 어떠셨어요? 애들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오거든요. 보고 엄마 좀 더 좋아졌네. 엄마 좋아졌는데 막 이래요. 그럼 이제는 완전 좋아졌는데 이렇게 반응이 좀 틀려지더라고요. 겁나 뿌듯해요. 동안에는 뭐가 없는 게 더 중요한지 눈가 주름 대 팔자 주름. 동안에는? 네. 동안에는 팔자주름이 있으면 나이 들어 보이죠? 눈가보다? 그럼요. 눈가주름과 팔자주름.
눈가 주름은 좀 애교로 봐주지. 봐주지. 그죠, 그죠. 이제 두 번째 안면교정 하시긴 했는데 다른 곳도 수술 한다 안 한다. 다른 곳도 수술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면 해야죠. 혹시 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세요? 아, 콧대가 조금 낮으니까 좀 높여불고 싶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만족도는 몇 퍼센트인가요? 거의 100% 만족인데요. 네. 너무 100%면 사람들이 못 믿을까 봐 99% 할게요. 동년배 분들이나 같은 고민으로 이제 수술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해줄 말씀 있으실까요? 해줄 말은 조금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솔직한 말로 그거 내시경 시술한다 생각하고 하면 되고요. 자고 일어나면 통증 이런 거 1도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원장님께 맡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 얘기가 궁금하시면 뾰TV 미진이를 검색해 주세요. (웃음) 다른 영상들은 양쪽을 봐주시면 되겠어요. 쭉 보면서 생각해.